난차사랑 연습입니다. 노래가락 차차차. 할 만한 것이 없어가지고. 박정우 씨가 오늘 햇바람을 불며, 우리 성재희, 성정아, 한문직관님한테 제가 약속을 했는데, 그전에 배워가지고, 한번 연습해보겠다. 그러니까 한번 올려보라 했는데, 한번 시도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안 돼가지고, 그냥 갑자기 노래를 한번 해봤습니다. 노래가락. 여러분, 안녕하세요. 난차사랑입니다. Hello, friend. This is okay, from Seoul. Thank you. Friend for visiting my channel. Have a nice day today. Thank you. 청년님들, 서울의 난차사랑입니다. 나의 채널을 찾아주시는 청년님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Hello, friend. This is okay, drama. I am Seoul. Okay, drama. From Seoul. Thank you, friend, for visiting my channel. Have a nice day today. Thank you. 저 채널은 외국인이 많이 들어옵니다. 알제리, 모로코, 아프리카, 카나다, 미국은 물론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또 쿠웨이트 이런 데 많이 들어옵니다. 이라크도 들어오고요.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여기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데다 들어옵니다. 뉴질랜드가. 그래서 저희 채널이 많이 들어, 외국인이. 제가 또 외국인 채널도 많이, 댓글도 많이 달아줬습니다. 짧은 영어 실력으로 조금씩 달다 보니까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My English small, no, no. Sorry, sorry.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난초 사랑, 난초의 키메르 현상이라는 것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키메르 현상이라는 것은 세포 조직에서 난초가 이렇게 형성된다,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포 조직에서 난초가 이제 조직에서 키메르 현상이 나오는데, 그러면 키메르 현상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난초의 그 자태를 봐야 한다, 이게야. 그러면, 난초 사람이 나도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 키메르 현상이라고 합니다. 키메르 현상.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난초 자태를 한번 네 개가 있는데, 딱그 케미의 현상이 있는데, 여러분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접 한번 하나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케미의 현상. 자, 뒷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모초죠. 이게 모초입니다. 이거 모초. 모초. 그런데 여기서 한 척이 싹 이렇게 올라왔어요, 올해. 근데 여기 옆에서 나와요. 자, 여기서, 이게 모초, 여기서 지금 이쪽, 양쪽에서 두 개가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자, 얼른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황산반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황산반. 제가 산반을 유난히 좋아합니다. 자, 올해도, 자, 여기서, 이 가운데, 이 새에서, 요거요, 먹을 때까지 큰 거, 여기서 나왔는데, 이쪽에서 하나 나오고, 이쪽에서 하나 나왔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쪽에서, 양쪽. 자, 쉽게 말해서, 이 사이에 모초가 있어요. 근데, 이쪽에서 하나 나오고, 이쪽에서 나란히 나왔어요. 근데, 이쪽에서는 캔만 먹을 때까지 컸지, 황산반이 잘안 들었어요. 근데, 이놈은 아주 잘 들었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황산반이 잘 먹었습니다. 제가 산반을 아주 좋아합니다. 모든 게 3반에서 샀습니다. 천정도 3반에 나왔습니다. 동전 이런 거 전부 3반에서 얼마나 좋은 것이 나오고 있습니까? 자, 그리고 요거 더 이제 알아듣게 얘기하면 이것도 보세요. 이게 특수선입니다. 자, 이거 확실히 보이시죠? 이거 가운데, 이거 보이시죠? 이거 가운데. 가운데 이거 모종입니다. 근데 양쪽에서 하나, 두 개, 촥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올해 신화 때가 두 쪽을 뽑았다. 그 얘기입니다. 채소 좋아서 이렇게 나와요. 채소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뭐라고? 키메르 현상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아이고. 난초 사랑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게 명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난초 자랑이나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베란다에서 난초 한 100여 분 미만, 이렇게, 그냥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취미로. 자, 그래서 이렇게 난초 뭐 그거 보여드릴 것도 없어요. 자, 여기가 가운데에서 척이 하나 나왔죠. 여기 태극성입니다. 지금 네 척이 나옵니다. 네 척.
그런데 여기 이게 모쪽이죠, 모쪽. 근데 양쪽에서 이렇게 쌍둥이처럼 나왔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키미르 현상이라고 한다. 여기입니다. 자, 키미르 현상이란 아까 공부를 했지만은 세포 조직에서 키미르 현상이라고 한다. 세포 조직이 없으면 나오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하나를 더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도 세포입니다. 홍어. 자, 여기 보세요. 자, 공통점이 이제 나왔죠. 자, 여기도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가 있습니다. 모쪽은 여기, 이거 하나하고, 이거 두 쪽이죠. 근데 올해 이 모쪽에서 하나, 두 개가 나왔어요. 양쪽에서 쌍둥이처럼 탁 나와. 그러면 이거는 세포 조직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세포 조직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세포, 자포 세포가, 세포에서 조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키미르 현상이다. 이것을 바로 여러분은 키미르 현상이다.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이 가운데 모쪽에서 양쪽으로 쌍둥이처럼 이렇게 쫙 나온다. 이것을 재수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포 세포 조직이 있기 때문에 난초에서도 키미르 현상이라는 게 나온다. 자, 여러분, 난초사는 지습친일입니다. 난초 지 자랑이는 난초나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난초 저는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베란다에서 아까도 얘기했죠. 몇번 겨루기 때문에 저는 취미를 하고 있습니다. 취미로 저의 목적은 취미예요. 자,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베란다에서 내가 난초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렇게 목적을 두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취미입니다. 취미. 그래서 난초가 죽어봐야 수십만 원짜리, 1년이면 수십 번씩 죽습니다. 그게 왜 죽는지 아시죠? 그 도둑놈들이 가훈시켜서 다, 그게 가훈시켜서 휴면 안 시키고 막두 쪽, 세쪽 뽑아가지고 막 팔아요. 그래, 밴드에서 제가 사가지고 밴드를 한동안 안 샀습니다. 몇년안 사다가 또 이제 또 어떻게 구입을 해보는데요. 가훈만 안 시키면 잘 자라요. 이렇게 잘 자랍니다. 가훈 안 시킨 난초는 저는 절대 안 죽입니다. 가훈시킨 난초는 박사이라, 박사, 아랍의 박박사도 다 죽입니다. 그러면 박사라고 난초 안 죽이냐면 바로 그 얘기야. 박사라고 난초 안 죽여? 그럼 박사 아니면 난초 다, 아니, 박사라고 난초 잘 살고 안 죽입니까? 그러면 박사 아닌 사람 난초 다 죽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초는 뭡니까? 박사가 따로 없다. 다음 시간에 제가 또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키미르 현상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자, 여기 보세요. 가운데가 이렇게 순찬 한쪽이 있죠. 그런데 양쪽에서 하나, 두 개가 딱 나왔을 때 이게 키미르 현상이다. 여러분 확실히 배우셨습니까? 자, 이것은 그냥 재수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세포 조직이, 난초에 세포 조직이 들어 있기 때문에 나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콕콕 들어가죠. 쏙쏙 들어가야 합니다. 자, 저는 오늘 쏙쏙 들어가게 반복되는 교육으로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여기 가운데가 이렇게 보이시죠? 그런데 양쪽에서 이렇게, 양쪽에서 하나, 두 개, 똑같이, 양쪽에서. 그러면 한쪽 엄지에서 옆에 세 개. 그게 바로 이제 키미르 현상이다. 그러면은 양쪽, 하나 나오고, 옆을 떼기에서 나오는 건 그거 뭡니까? 이모작이지, 이모작. 그럼 하나는 여기 삐리리같이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다니까요. 이거는 자포 세포로서, 난초 조직, 세포 조직에서 이렇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하냐? 키미르 현상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난초 사랑입니다.